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요. 아, 예, 예. 마중을 나가는 길에 이 시집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 예.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입니다. 예, 예, 예. 이 시를 떠올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읽으면서 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알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시집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왔습니다. 예.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을 낸 김승희 시인은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집, 뭐 왼손을 위한 협주곡도 있고요. 여러 편의 아주 훌륭한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시를 뭐 읽으셔도 좋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달걀 속의 생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집을 펼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몇 편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중에 일회용 시대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예. 요즘 세상을 뭐 일회용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일회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도 관계도 일회용으로 빠져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인은 일회용 시대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발면을 후루룩 마시고 일회용 종이컵을 딱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상처가 아물면 일회용 반창고를 딱 떼어서 던져놓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버린다 해도 누구에게서 내가 버림받는다 해도 한 번 입고 태워버리는 종이 옷처럼 한 번 사용하고 팽개쳐야 하는 콘돔처럼 커피 자동 판매기 안에서 눈을 감고 주르륵 쏟아져 내리는 희게 질린 종이컵처럼 껌종이처럼 일회용 설탕 포장지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어느 으슥한 호텔 욕실에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슬픈 향내의 일회용 종이 비누처럼. 네, 잠시 잘 쓰지요. 일회용 물건뿐만 아니고 일회용 관계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과연 나를 이렇게 일회용처럼 버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내가 수많은 그 관계 산물이라면은 일회용으로 잠깐 쓰고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대표작입니다. 달걀 속의 생입니다. 이 달걀 속의 생은 다섯 편이 있는데 같은 제목의 시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꿈꾸지 삶을 위하여 좀 더 강해졌으면 하고 보다 견고한 집을 짓고 싶고 더욱 안전한 껍질을 원하네. 마치 몰락이 없이 차갑게 버티고 있는 벽처럼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철교처럼 결코 폭파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구하지 전혀 희망이 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 우주에 내버려진 하나의 달걀, 과도같이 그대와 나는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버림받은 허술한 알이라는 것을. 수문이 열리면 제목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녁 물결 속에 고요히 으깨지는 조그만 수포, 그리도 꿈 같은 고통. 하얀 달걀이 하나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고 있네. 찐 달걀 속에선 어떤 부하의 깃도 돋아나질 않아.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 대피명. 달걀 꾸러미 속에 얌전히 누워있는 하얀 찐 계란들의 꽉 찬 평화. 무섭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성녀처럼 와들와들 해체되는 스크럼블 에그. 어떤 꿈도 그 고통을 구할 순 없지. 우주에 둥둥 떠들고 있는 독방처럼 헐벗고 외로운 달걀 속에서 우린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네. 무엇보다도 뿌리가 없어 슬프지만 이름 없는 운동 뒤에 하얀 결말.
모든 달걀은 와삭와삭 깨어져 무참히 와해되고 말지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 내 얼굴을 닮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지. 눈물과 함께 입술 연지로 환한 미소를 은은히 뿌리면서.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너무 은유적이라서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작품은 뭐 해석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는 그냥 리듬과 느낌으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고 강고한 철교를 짓고 싶어도 결국은 우리는 달걀 하나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아슬아슬한 삶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삶아버리고 또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이 우주에 둥둥 떠있는 독방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어쩌겠는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예. 어떤 역사적 현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취재한 그런 시들도 참 좋지만요. 이렇게 조금 추상적이지만 우리 삶의 이면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이런 작품들도 가끔씩은 우리를 많이 어루만지면서 북돋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톤의 작품인데요.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입니다. 예. 이 시와 뒤에서 우리가 다시 볼 엄마의 발 그리고 연탄재와 관련된 시 이런 작품들은 또 다른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봄을 기다리며 읽어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 추운 뒷골목에 들어섰을 때 난 남루한 길바닥에 줄줄이 앉아있는 보랏빛 구근들을 보았네. 추위 때문인지 쇠단추처럼 단단하게 오그라진 구근들의 이름은 그러나 광석질이 아니고 화사하게도 히아신스와 크로커스라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돌멩이처럼 볼품없는 구근들은 한 개에 500원씩 그 이름을 말할 때 초라하게 살결이 튼 행상 아줌마의 입술에선 이상하게도 봄 향기와 봄들판이 환히 열려진 꽃봉우리들이 바람의 치아처럼 언뜻 보였네. 난 그것들의 생명을 믿지 않았고 그것들의 기다림을 믿을 수도 없었지. 너와 나는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고 이 도시 긴 겨울 빙하가 단단한 얼음 벽돌들을 층층이 쌓아올려 빙하시대의 완강한 불임권을 형성한 이곳에서 나는 차마 하나의 구근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이적을 기다릴 수는 없었네. 나는 그냥 지나쳐서 바삐 걸어갔지. 이렇게 우선 1년과 2년에서 얘기를 합니다. 추운 남대문 시장에서 크로커스와 히아신스 뿌리, 그러니까 구근 있죠? 구근을 본 모양입니다. 전혀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 시대의 캄캄한 어둠, 80년대 캄캄한 어둠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임의 시대라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구근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기적을, 이적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계속 난전들의 골목을 헤쳐가고 있을 때 난 아득하게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물 삐걱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 모든 봄은 한 개의 꽃뿌리에서 시작되고 모든 빙하는 한 개의 꽃봉우리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내 머리에서 피가 도는 소리 같았고 그 환각의 약초가 흔드는 꽃바람 방울 소리는 어지러질 나의 수족 마비의 겨울 문고리를 잡아 헤뜨리고 있었네. 황망히 뒤돌아 다시 그 시장통 골목을 찾아갔을 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귀처럼 못생긴 그 구근들이 어쩌면 미륵불을 닮아 보였고 집에 돌아온 나는 물병 위에 그 보랏빛 구근들을 심어 햇빛 바른 창턱 위에 환히 올려놓고 이것이 내일인가? 아 이것이 내일이다. 내일 아침 물병 속으로 뻗어가는 봄꽃들의 파란 실뿌리를 오래오래 기쁨에 차서 바라보는 것이었네. 그리고 친구야 나에겐 내일이 생겼어. 비로소 난 가졌지. 기다리는 봄을 이것이 내일이다 고 외칠 수 있는 자그마한 한 개의 사랑스러운 봄을.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전혀 뿌리를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싹을 피울 것 같지 않은 구근들을 사들고 와서 볕 좋은 창턱에 놓고 바라봅니다. 거기에 그 못생긴 구근들이 미륵불을 닮아 보였다고 하죠. 예. 이런 보잘것없는 미륵불과 같은 이런 구근들이 싹을 틔우면서 봄을 맞이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80년대를 통과하는 시인의 꿈이 이렇게 나직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껴둔 게 하나 있습니다. 연탄재를 바라보며인데요. 예. 뭐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작품을 떠올릴 텐데 네. 그보다 먼저 쓰여진 작품인데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연탄재가 인사라도 하는 듯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골목길을 지나며 난 늘 부끄럽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얀 뼈가 다 타오르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내가 항시 부끄러워. 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내 창백한 살결 한번 쓸어보고 싶어. 살아생전 구하지 못했던 내가 그대에게 마치 옛사랑 용서받기를 참아 청하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씁니다. 그 예. 연탄재가 다 타고 난 다음에 하얗게 남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이 시인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거창한 소리. 그건 누구를 풍자한 겁니까,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계몽하려 들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이 연탄재를 보면서 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참 많은 리듬으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 시를 읽어 드리려고 이 시집을 떠올린 건 아닌데, 예. 오늘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잡고 오면서 이 시가 자꾸 맴돌았어요. 예. 김승희 시인은 뭐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순이 훌쩍 넘은 어머니의 그 구부러진 허리를 보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희생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아찔해지곤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의 발이라는 작품입니다.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시입니다. 딸아, 보아라. 엄마의 발은 크지. 대지의 입구처럼, 지붕 아래 대들보처럼 엄마의 발은 크지. 엄마의 발은 크지만 사랑의 노동처럼 크고 넓지만, 딸아, 보았니? 엄마의 발은 안쪽으로 근육이 밀려 꼽추의 혹처럼, 문둥이의 콧잔 등처럼 밉게 비틀려 뭉그러진 전족의 기형의 발. 신발 속에선 다섯 발가락, 아니 10개의 발가락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튕기며 아파 아파 울고, 부엉부엉 후진국처럼 짓밟히어 평생을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엄마의 신발 속엔 우주에서 길을 잃은 하얀 야생 별들의 무덤과 야생조들의 신비한 날개들이 감옥 창살처럼 종신수로 갇히어 창백하게 메마른 쇠스란 꽃몇 포기를 조화처럼 우두커니 걸어놓고 있으니, 딸아, 보아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보지 못했던 길들과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있어. 인두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정녕 떠오는 길들을 꿈속에서 꾹꾹 다림질해 주어야 하느니. 내 키가 점점 커지면서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점점 커지는 슬픔에 입고, 세상의 딸들은 하늘 박차는 날개를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착하신데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구나. 네, 이런 시입니다. 예. 제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문드러진 엄마의 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김승희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달걀 속의 생이란 작품도 그렇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집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그 표제작도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읽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여서. 예.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참 아름다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예. 시간 있는 금요일에서 현실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에서 생의 이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편들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편 소개해주신 정선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